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여름아, 오지마, 눈치 챙겨. 여름이 제대로 찾아오기 전 스토커즈 고정 컨텐츠 무지 반팔 티셔츠 대량 리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좀 다양한 티셔츠들이 궁금해져서 1탄, 2탄 연이어서 오늘 내일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반팔티 보고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내일 2탄까지 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올해도 세탁기 10번 돌아갔습니다. 올해도 빠질 수 없는 둘려 세탁기. 세탁할 때 저는 보통 표준 세탁, 헹굼은 2회 정도 해주고요. 탈수를 약에서 중 정도 해주고 물 온도는 차갑게. 이 정도만 해도 뭔가 괜찮더라고요.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 번 잘 버텨보자. 첫 번째 세탁.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입니다. 하루가 다 갔어. 빨래 안으로 하루가 다 갔어. 자, 그럼 티셔츠 리뷰 1탄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무텐더드의 쿨텐더드 릴렉스드 핏 크루넥 반팔 티셔츠입니다. 코튼 폴리 혼방, 아스킨 기능사가 함유된 제품으로 살에 닿는 느낌이 확실히 시원합니다. 찰랑이면서 부드러운 원단감에 두께감은 얇은 편으로 찝툭티나 찝이침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공기리즘 혹은 니플 패치 추천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립 처리된 넥라인에 루즈하게 편하게 입기 좋을 실루엣이에요. 무텐더드가 좋은 점이 스몰에서 3 엑라까지 사이즈 스펙트럼이 넓어요. 내가 원하는 핏으로 골라 입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무려 27가지 컬러웨이로 이 컬러들 중 네가 원하는 컬러 하나쯤은 있을 거야. 다 준비했어. 그런데 그중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웨이는 쨍한 화이트도 좋지만 살짝 크림 계열의 티셔츠가 내추럴하게 입기 좋아서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머쉬룸 컬러, 다크 그레이 컬러 추천드려봅니다. 무텐더드의 쿨텐더드는 얇고 시원한 게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요거는 이너 티셔츠로도 활용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고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 전후 총장품 비교 수치입니다. 얇아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무사 통과! 컬러감은 물 빠짐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 터치감은 살짝 매트 건조해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꽤나 찰랑거림이 유지되는 편이었어요. Stalkers. 다음은 토마스 모어의 바인딩 티입니다. 코튼 백으로 부들부들한 면 티셔츠이며 30수 두께감으로 적당히 얇은 편이에요. 앞서 보신 무텐다드는 찰랑이었다면 토마스 모어는 얇아서 느껴지는 찰랑임은 있긴 하지만 면백, 탄탄하면서 살짝 매트함이 느껴지는 원단감이었습니다. 이 티셔츠 또한 얇은 편이기 때문에 찝툭티 찝이침 걱정되시는 분들은 셀프케어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실루엣이고 재원단 처리된 넥라인이 캐주얼하면서 깔끔한 맛을 내주는데 살짝 내추럴한 느낌의 코디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원단 추천드려봅니다. 총 5가지 컬러웨이로 이렇게 루즈한 재원단 실루엣은 기본 화이트 조금 낡아서 빈티지해지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내추럴한 감성의 밝은 멜란지 그레이 컬러감 그리고 청량감 뿜뿜 스카이 블루 예뻐 보이더라고요. 토마스 모어도 마찬가지로 얇은 게 좋아 좀 내추럴한 맛을 혹은 좀 섹시한 맛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고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탁 전후 총장과 품 수치 비교입니다. 얘도 얇은 편이라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요즘 솔직히 10번 세탁하는데 의미가 있나 싶어요. 물 빠짐도 없었고 원래 기존에 살짝 매트한 터치감이니까 건조돼서 살짝 더 매트해진 정도 말고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수아레의 유니섹스 365 반팔 티입니다. 코튼 폴리 혼방으로 매트하면서 부드럽지만 12수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서 탄탄함이 느껴지는 원단감인데요. 두께감 덕분에 찌툭티, 찌비침 걱정 없다. 체형 보완도 잘 된다. 전체적으로 세미 오버한 핏, 너무 루즈한 실루엣이 아니고 드롭되는 어깨도 좀 심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한 스타일이었어요. 넥라인은 깔끔하게 립 처리된 넥라인인데 이게 막 잘 늘어나는 스타일은 아니고 탄탄한 편입니다. 밑단에 사이드 트임이 있고 팔통 또한 넓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기 좋겠다 싶었어요. 총 10가지 컬러웨이로 밋밋한 화이트 대신 활용하기 좋을 화이트 멜란지 혹은 라이트 베이지와 무겁지 않은 컬러감의 G네이비도 추천드려볼게요. 면의 탄탄함 혹은 체형 보완이 중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근육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머슬 핏으로 활용해도 좋을 티셔츠로 추천드려볼게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고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탁 전후 총상품 비교 수치예요. 이거 봐! 요즘 다 잘 나와! 물빠짐 없었고 기존에도 매트했던 편이라 건조되면서 살짝 더 매트해졌다 하는 스타일이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수피마 코튼 프리미엄 티셔츠입니다. 수피마 코튼 폴리온방으로 찰랑이면서 매끈매끈한, 굉장히 부드럽고 사르다는 느낌도 시원하면서 쫀쫀합니다. 30수 두께감으로 적당히 쾌적한 두께감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찌툭튀 찌비침 걱정된다 하신다면 셀프케어 부탁드릴게요. 깔끔한 닙처리 넥라인과 겨드랑이 쪽 데어드런트 테이프까지! 이것은 날 위한 건가? 전체적으로 엄청 루즈한 편이기보다는 적당한 세미 오버핏의 깔끔한 실루엣이에요. 총 14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꾸준히 인사일런스에선 파스텔 톤을 제가 잘 활용해왔어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민트 그레이 라이트 버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 그런데 추가적으로 신상 컬러 베이지가 나왔는데 빈티지하면서 혹은 분해 나는 클래식한 룩에 활용하기 좋을 베이지 컬러 추천드릴게요.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 반팔 티셔츠 베이지 예쁘게 나오기 힘들거든. 이런 건 나올 때 사놔야 돼. 살짝 얇은 스타일이어도 수피마 그 특유의 찰랑거림과 시원함과 부드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티셔츠 사이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탁 전후 총장품 수치 비교입니다. 나 진짜 세탁기 열번 왜 돌렸니? 물빠짐 없었고 터치감 또한 살짝 매트해진 거 외에도 그 찰랑임이 유지돼서 이 찰랑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대로 구매하셔도 될 것 같네요. 10번 했는데도 찰랑거려. Stalkers. 유핑에서는 다양한 라인의 티셔츠가 나오는데요. 제가 셀렉한 건 옴므라벨 소프트 세미 오버핏 크루넥입니다. 기존 옴므라벨 티셔츠가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소프트 버전은 코튼 백으로 부들부들한 터치감에 적당한 탄탄함과 유연함이 느껴집니다. 실켓 가공으로 은은한 광택감과 매끈함까지 느껴졌고요. 40수 양면으로 대략 16수 두께감이라고 하는데 찌툭띠 찌비침 걱정 없을 것 같지만 개인차에 따라서 셀프케어 부탁드릴게요. 세미 오버핏으로 넥라인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전 깔끔한 스타일에 재원단 넥라인을 했는데 깔끔한 편이에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단품 화이트와 빈티지한 감성으로 입기 좋을 소프트 크림 그리고 시원한 느낌의 소프트 블루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형 보완은 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서도 매끈한 터치감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이거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 전후 총장품 수치 비교입니다. 나 이제 더 말 안 할게요. 컬러감에서는 아주 미세한 물빠짐인데 거의 보이지 않고요. 세탁 후 터치감이 뭐 건조돼서 살짝 매트해지긴 했지만 그 매끈함이 유지돼서 좋았습니다. Stalkers. 1탄 마지막 티셔츠는 폴브레이크의 플레인 코튼 티셔츠입니다. 코튼 백, 부드럽되 매트하면서 매끈하게 정돈된 느낌의 코튼 원단감으로 24수 이합으로 10수 정도의 두께감으로 찌비침, 찌툭튀 걱정 없습니다. 깔끔한 립 넥라인에 전체적으로 확실히 단품으로 툭 오버하게 입기 좋은 실루엣이에요. 3가지 컬러웨이로 사실 다 활용하기 좋을 컬러인데 화이트도 쨍한 화이트가 아닌 좀 누리끼리 에크루 컬러라서 좋았고 네이비와 차콜 묵직한 톤으로 고급집니다. 만약 체형 보완되는 탄탄하면서도 매끈한 착용감을 원하신다면 이 티셔츠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티셔츠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마지막 세탁 전후 총장품 차이입니다. 차이 없다! 물빠짐 거의 없었고 원래 기존에도 살짝 매트한 터치감의 코튼 원단감이었기 때문에 건조돼서 살짝 더 매트한 정도지 차이 없었습니다. Stalkers. 자, 오늘 리뷰했던 티셔츠들 전체 비교샷 한번 갑니다. 모두 무지 반팔 티셔츠라 엄청 큰 차이는 없지만 사용된 원단, 두께감, 실루엣 등 살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여드리면 쇼핑하실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티셔츠 대량 리뷰 1탄을 보고 오셨는데요. 기본 반팔 티셔츠는 여름 내내 입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시즌, 한철 입고 좀 다시 구매해야 되는 소모품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여름 내내 주구장창 입는 아이템이니만큼 정말 내 취향에 딱 맞는 티셔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리뷰한 제품들 이벤트 나가야죠? 많은 분들께서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넉넉한 이벤트 수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반팔 리뷰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이빨에 립스틱 으닫고요. 한번 싹 지워서 가고요. 갈게요.